다시 와서 좋네요. 참고로 저는 그 한 그 지난 한 2, 3년 동안 서버 쪽에서 성능 최적화 쪽에 주로 했었고요. 다시 이제 최근에 돌아와가지고 요즘에 그 인텔이 여러 가지 형태의 디바이스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거기 디바이스에서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그 새롭고 보다 더 그 뭔가 혁신적인 그 UX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요즘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데모를 되게 짧게 준비를 했고요.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짧게 준비를 했고 그런 새로운 어떤 형태의 폼팩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그 식사를 하는 중에 하는 건가요? 어떻게? 식사가 안 나오는데? 한 거 끝났다. 그래서 그 어차피 저를 못 먹기 때문에 정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그 삼성에서 출시한 그 아티브입니다. 근데 검은색이니까 이게 이제 그 아티브 스마트 PC 프로고요. 그 안에 어떤 CPU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시나요? i5가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요즘에 꽤 많이 팔리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노트북이지만 이렇게 떼서 보면은 태블릿으로 쓸 수 있는 광고에 많이 보시듯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동영상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침 이제 식사가 들어오고 있네요.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좀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편집을 해볼게요. 참고로 그 오늘 세션 끝나면 바로 지울 테니까 그 초상권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이제 요즘에 다행인 게 그 지금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이 그 새로운 디바이스가 태블릿 그 특성도 갖고 있지만 노트북의 특성도 갖고 있죠. 근데 앞서가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두 개의 성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 하나의 어떻게 프로덕트인데 두 개의 성능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두 가지 이렇게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보여드릴 거는 사이버링크의 파워 디렉터를 보여드릴게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텔 데모용이지만 많이 보셨던 그 제품인데 최근에 이 사람들이 태블릿용으로 그 또 다른 버전을 개발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태블릿용으로 그러니까 태블릿 모드에서는 태블릿용으로 쓰고 아까 노트북 그 모드에서는 노트북용으로 쓴 다음에 데이터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개발했습니다. 그래서 파워 디렉터를 띄워서 보면은 조금 전에 그 촬영했던 동영상이 보이시죠?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그 터치 기반이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그 기능만 되고요. 스타일을 골라서 뭐 슬라이드 쇼로 해가지고 하고 프리뷰를 보면서 예, 조금 이따 그쪽으로 가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셔야 잘 이렇게 예. 뭐 음악도 그 넣을 수 있고요. 드시죠. 예, 자유롭게 드시면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보통 태블릿 모드에서는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지만 비교적 간단한 이런 정도의 편집만 가능하죠. 그래서 동영상을 이렇게 붙인다든지 그다음에 음악을 놓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 보면은 뭐 페이스북에 공유를 한다든지 뭐 유튜브에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이 동영상을 더 이렇게 자세히 편집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염두에 둬가지고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엑스포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엑스포트를 하면 이 프로젝트를 똑같이 하고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 버전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 조금 그 전에 봤던 그 편집했던 그 동영상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편집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들면 예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터치용 그 인터페이스가 아니죠.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당연히 이 제품은 그 저기다 꼽아가지고 노트북 형태로 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원래는 꼽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아티브의 좋은 점이 하나 뭐가 있냐면 S펜이 있죠. 그래서 이런 세밀한 컨트롤도 S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린트를 열어보겠습니다.
자, 그래서 프로젝트를 열면 조금 전에 그 편집했던 그 동영상이 그대로 이렇게 뜨게 되죠. 그래서 이제 그 식사를 하기 전에 굉장히 굶주린 모습과 그다음에 다른 동영상 두 개가 연결이 돼가지고 됐고, 여기는 당연히 이제 PC 버전이기 때문에 뭐 이런 효과들도 넣을 수 있겠죠.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, 오래된 영상. 이런 효과도 주면서 이제 5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흑백 모드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런 편집들은 사실은 태블릿 그 상태에서는 하기가 힘들죠.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제 기존의 데스크탑 그런 버전인데 태블릿 버전을 추가를 하면서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그 아티브 이런 스마트 PC 프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되겠습니다.